남자만으로 됐을 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19살 때 배웠는데 지금 제 나이가 64입니다. 한국 나이로. 네. 그렇게 하면 벌써 40년도 훨씬 넘은 네, 노래가 나오나니 초창기 때 아마 불렀던 노래 같아요. 근데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댕겼더니 신곡인 줄 알고 네, 그러시는 분을 많이 부르는데 신곡 같지 않죠. 정말로 오래된 노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거기서 문 밖에서 그런 거 보면 거지 같아요. 거지 같아요. 들어오세요. 우리가 쳐다보고 거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예, 들어와서 앉아서 구경하세요. 여기는 제가 항상 무료로 공연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앉아서 뭐 안 사주셔도 괜찮고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가면은 속으로 우리가 욕합니다. 인생 그따로 살지 마라. 사람은 좀 빌려 쓰세요. 불러드릴까요? 아니, 한국 하시겠어요? 5만 원 주시면 됩니다. 아, 야. 사람은 좀 빌려 쓰세요. 마이크, 내가 이걸로 드릴 겁니다. 그들 좀 앞으로 내드려야 지금 내가 이걸로 안 할까? 사랑을 숨겨놓으며
오래 사냐? 오래 바다에 왔으니까. 오래 사냐? 오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우리 개는 여기 내지. 아니 왜 지랄이 여기 부르기 좀 찍어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고 준다 할 때 부르지 손님을 훔쳐부르네. 저 지랄이 이거. 그냥 하는 얘기요. 괜찮아요. 그분들도 바꾸니까 하는 거야. 그럼 안 바꾸고 갈 일이 뭐가 있어 재밌는데. 노래를 잘도 못하든 그죠? 뭐 여기는 아마추어도 놀 수 있고 하는 자리인데 부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만 원은 이제 내 거예요. 그거 마저 하려고 하지 마. 죽여볼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지. 어? 봉선에서 이 지랄이면 붉은 입술 좀 줘. 붉은 입술. 붉은 입술? 어, 붉은 입술. 그 다음에 유리 백사랑. 그 앞에서 그 박수 쳐. 그럼 하늘 가까이 가까이 가 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밀려서 빠지는 건지. 하늘 질랑달랑 Thank you.
유튜브 때문에 좀 많이 좀 얌전하게 노는고요. 유튜브 아니고 나는 옛날에 천식이 심해가지고 노래를 안 했어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분위기만 띄우고 뒤에 사람 탁 뛰어서 나와서 장사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끌고 여태까지 바닥을 이끌고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지랄이 심어 뭘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주 세상을 전부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창에 계신 분들도 혹시 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제가 가능하면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똑똑한 여자. 그 다음에 꽃잎사랑. 제가 녹이 나갔어요. 이거 전화하는 거. 아니, 아까 병원 갔다 와서 약을 먹었는데, 쥐약을 먹고 갔는가 봐요. 의사가 정신, 제정신이 아니겠는가, 처방을 잡아냈겠지. 그렇게 저, 저러지요. 환장하건데, 저. 똑똑한 여자. 박진도의 똑똑한 여자야. 그 다음에 꽃잎사랑. 벚꽃, 축제할 때 벚꽃 나무 밑에서 꽃잎사랑. 꽃잎 치악 날려 그냥 뿅 가고요. 살아가는 남자이죠. 내게
세상에 당신만 사랑을 알아도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자예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누가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가도 지향은 꽃으로 많이 창에서 응원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돈은 안 줘도 돼요.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저 5만 원. 예, 노래 두 곡 부르고 내가 죽여 흘렀어요. 그냥 불이 깨가지고. 저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하세요. 저기 저 창에서 저 열띤 대화를 나누신 분들도 예,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옛날 노래를 이제 옛날 노래로 갑시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해달라고? 네. 아, 애정이 꽃피던 시절 해달라고 해주세요. 어디 갔다 와요? 다음이 피고요? 잘하는 못하는 파야. 어? 잘하는 못하는 파야. 제 잘하는 못해라 본다고? 저지랄이야. 주세요. 어? 저거 뭐, 노래한다고? 누가? 아, 나보고 불러달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알지. 알아 노래. 얼마짜리야? 돈도 안 들어오고 저 신청금만 들어오고 막 불러야지 이러고
아, 그럼 노래해요. 요거 마시고 그래서 생일할 것들. 그럼 끊지를 말든가 이제.
마시자 시원시원 살자는 얘기요. 놀 때 놀러가고 먹을 거 있어 먹고 즐기자 이거요.
뭐 왜 들어가? 또 뭐 자꾸 분위기 띄우는 것도 분위기 막 줄이려고? 이 술이 왔잖아 또 내가 그냥 버무 나는 지금 저기서 이렇게 돈만 들고 있으면 흥분이 돼가지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저걸 어떻게 하면 내 주문을 지금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웬 일이야. 아무튼 뭘 할까? 어떻게 해? 뭘 할까?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젖은 그 보리 그런 거 말고. 젖은 보리는 수매가 안 되니까 많은 보리를 아파트 가서 그래보는데 요즘 아파트 파티 저 분양이 안 돼가 그 얼마나 아이고 건설업체들 다 들이 큰일이요. 집은 다 못 오는데 아파트는 왜 이렇게 때리지는지. 아니 근데 여기 젊은 댁들은 어디서 오실 때? 나 깜짝 놀라서 대구에서 아니 저 지금 손 들어온 언니가 옛날에 내 얘기 너무 똑같은 게 없고 아우 얼마나 놀랐는지 어? 아니 진짜 지금 익산인가 살거든. 어 이게 아유 이상하네 이거 지금 나를 알고 이거 내가 하는 걸 알고 방송을 보고 왔나 그러고 깜짝 놀랐어. 딱 이게 옆으로 옆모습이 그래 옆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앞으로 딱 보니까 아니 아 간이 콩알만 해 씨. 어 지금 나 지금 애새끼 하나 빼고 빨래서 오는 줄 알고 지쳐가고 있어. 그 아우 저 거기는 어디서 오셨나요 어르신? 안산. 아, 예, 아우. 안산이 좀 외국 애들이 많아갖고, 좀, 제일, 특히 그 조선 쪽 애들 많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세상이 그런 거 돌아가는 놈은 어떻게. 너는 물어보면 뭐였냐? 내가 피곤한데. 나 한번 물어봐줘요. 어디서 왔는데? 화성. 아유, 화성 물도 안 좋아갖고, 이렇게. 아우, 요번에도 또 사건 또, 사건 났더라, 화성 씨. 목성 옆에, 목성 옆에 화성. 목성 옆에. 아우. 그 먼데서 왔을 때 정신 저지른, 이제. 진행신이 아니야. 대기통이 멀매해가지고. 아름답고 미운 새, 암새 당신? 이거 하라고? 알았어. 아니야, 그냥 좀 물어봐.